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디 카페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달총이가 여기 찾은 이곳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어우,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게 하모 공방에 나와 있습니다. 하모 공방. 자, 상세 주소, 상세 주소가 아니고 밴드 주소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는 일반 분이 방문하시기가 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달총이도 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여기로 오늘 촬영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을 시즌이고 하니까 분갈이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좀 이쁜 화분들, 가성비 좋은 화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전량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수출되던 화분들이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없었는데, 작년 요맘때쯤, 아니 작년 봄부터인가 조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풀리기가 시작했어요. 수출이 조금, 예, 내수를 조금 돌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전국에 조금씩 여기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는 분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하모 공방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판매, 유튜브로 판매하는 데가 한 군데 있군요. 유튜브로 판매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매장에 조금씩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 있는 요것들은 토분이에요. 토분. 자, 근데 토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흙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태리 토분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 있고 흙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가벼워요. 자, 그리고 내구성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충격에는 얘네들이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종류도 종류지만 가격이 일단은 하모에서 토분은 이제 정말 저렴하게 나오세요. 저렴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요게 디자인도 안 들어가고 밋밋한 게 아니라 요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모 이렇게 레터링이랑 이쁘게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하모의 특징이 이제 장식품도 되게 이쁘고 이런 코사지나 이런 것들, 자, 꽃장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색상이 일단은 달기를 심으면 과하지 않은 색감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질비하게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나온 신상들이에요. 이렇게 신상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요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알록달록 이렇게 모양도 많이 들어가고 체크무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색감이 과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은은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육이를 뭘 심어도 다 잘 어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인트를 장식들을 코사지 장식, 꽃장식 이런 것들이 색깔별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색상의 식물을 심어도 요 아이들이 다 어느 정도 맞게끔 다 이렇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총이가 요거를 초창기 때 저희 나라에 내수가 안 될 때는 우리나라에 내수가 안 될 때는 요거 찾으려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발품도 많이 팔고 했던 아이들인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이렇게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사이즈 되게 귀엽죠. 자, 이렇게. 그리고 가격도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밴드에서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 원래는 코너리톱스의 강자였을 거예요, 아마. 화분 중에서는 하모에다 코너를 심어야, 코너리톱스를 심어야 정말 이쁘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장식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같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뽑았다고 해도 장식이 그러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식이 다 틀려요. 자, 이렇게 같은 장식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모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거를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코사지나 이런 빛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다르게 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자,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품들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자, 명함집. 명함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예,
사무실 책상이나 이런 데다 두시면 되는 장식품이고, 요거는 벽걸이용이에요.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거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놓고 장식품이면, 요런 생활용품, 생활에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향초, 캔들 요런 거, 여기 받침,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식이 되게 강해요. 여기는 장식품 판매로도 이게 화분 못지않게 많이 팔리는 게 장식품이에요. 그리고 요쪽에 지금 요번에 신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미 만들자마자, 나오자마자 판매가 완판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밴드에서 얼른 신상품이 업데이트가 되면 빠르게 찜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모가 원래 이런 대형 화분을 안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밴드에도 잘 안 내보내신 걸로 알아요, 사진을.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장식품이 왜 강하다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향초 올려두시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향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딱 꽂아두시면 돼요. 여기 주둥이나 이런 데다가. 이게 다 하게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하모의 캐릭터예요. 전용 캐릭터인데, 요거 이름 금방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런 장식들 보세요. 요런 것들을 그냥 시리즈로 다 구매를 해가지고 비치를 해두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딸기, 복숭아 뭐 요런 애들인가 봐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말 귀엽죠. 그리고 요것도 색감별로, 얼굴 표정별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런 것도 다 전부 다 장식품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입니다, 화분. 요렇게. 그러니까 컬렉션을 진열장 같은 데다가 그냥 해두셔도 정말 이쁠 만큼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고가가 아니고 되게 저렴해요, 여러분들. 밴드에서 가격이랑은 확인을 해보시고, 요렇게. 요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가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걸어두시면 되는데, 요거 걸어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요렇게 오시면, 요기에 걸려있죠. 요거예요, 요거. 요거. 화분에다가 요렇게. 그냥 밋밋한 화분에 그냥, 예. 이거 장식 하나 있을 뿐인데, 이렇게나 이뻐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장식품도 화분에다가 이제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다 여기 이제 복토 위에다가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얹어두시면 될 거예요. 그냥 이뻐요.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네요. 보기만 해도.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요것도 화분. 화분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은 색상이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코사지가 달린 게 같은 게 달려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하모는 절대 안 그래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자, 꽃 그림 자체도 다 틀려요. 모양이 같고 색감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걸 절대 안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다 각자 받아보시면은, 뭐 나는 핑크꽃이 좋은데 뭐 노란꽃이 좋은데 이게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단 하나만 가지고 있는 취향, 예, 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소장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요런 것도 화분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보세요. 자, 요거는 약간 방울꽃 요런 느낌이, 예, 종 모양의 꽃이 이렇게 달려있죠. 자, 그리고 그림도 상당히 잘 그리세요. 자, 여기 지금 여기가 전시장이 이렇게 외부 일반 오픈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런 것들도, 요것들도, 와, 이쁘네요. 자, 뭐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요거 접시, 디스플레이용 접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것도 다 하모에서 다 만든 거예요, 수작업으로. 여기 요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요거를 몇 개를 집어가면은, 집어갈 거면 다 집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쪽에 요거는 뭔가요? 이렇게 걸어두시고, 고리해가지고 걸어두시고, 뭐 이렇게 꽂아두시면 돼요. 장미꽃이나 이런 거 한 송이씩 이렇게 딱, 현관 입구에다 걸어놓고 꽃 같은 거 한 송이씩 꽂아놔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자, 식탁에 가운데다가 이런 거 하나씩 딱 놓고, 이런 데다가 장식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등록증. 이렇게 되니까, 아유, 요거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
요토분도 상당히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약간 거친 타입을 좋아하시는, 옹기토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흙 자체가 되게 이뻐요. 자,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여기 사이즈가 틀린 거는 어차피 다 이렇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100% 다 똑같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수제 화분이 달리 수제 화분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여기 이렇게 구석탱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것들 장식품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써두셨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작아서. 이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화분 만드는 이 흙에다가 이렇게 만드셔 그림을 그려두셨어요. 여기 몇 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판매를 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상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진열을 하셨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토분도 대형 사이즈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가격은 여러분들 이태리 토분 지금 못해도 그냥 5-6만원 그냥 하잖아요. 4-5만원씩 그냥 하는데 이거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사장님이 요거 지금 일반 코사지 화분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지금 많이 인하가 됐어요. 여러분들 수출을 한참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지고 내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저렴하게 보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밴드 가입하셔서 요거 한번 화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화분이 더 있기는 한데 디테일하게 더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